Korean one is kind of, sometimes there's a bit of salt on it and it's a little bit more taste to it. It's like kind of, yeah, it's pretty good.밑반찬이던 김은 취향에 맞게 골라먹는 가공식품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가라이 아지가 스키데스. 비르도 이쇼니 타베타리 소주도 이쇼니. 외국에서는 스낵입니다. 그래서 밥에 싸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맛을 가지고, 김 자체의 맛을 가지고 먹기 때문에 다양한 맛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시장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무기질 함량이 매우 풍부하면서 식이섬유 그리고 알긴산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바로 김의 영양학적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다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공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앞으로 김 산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